안녕하세요. 최민욱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올바른 체중이동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이동에서 많은 실수를 하시는데요. 체중이동이란 거는 오른쪽에 있던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을 해서 체중이동이라 합니다. 근데 이 체중이동 할 때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체중이동을 이렇게 옆으로만 하시려다 보니까 골반이 이런 식으로 들리면서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만 밀려다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거는 체중이동이라기 보기 힘들고요. 정확한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백스윙 간 후 체중을 약간 밑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게 화살표 모양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런 방향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 많은 분들이 배치기 많이 하시죠? 이렇게 배치기. 자, 이 배치기의 원인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체중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주라 해서 이렇게 배치기가 나오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방향, 어떻게 힘을 방향을 어느 쪽으로 쓰냐에 따라 체중이동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백스윙 올리신 후에 체중이동이란 것은 약간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밑으로, 약간 사선 방향 밑으로 힘을 쏟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올바른 체중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체중이동, 잘못된 체중이동,